시리얼 디스 있잖아. 사별해 버리지. 안 돼. 어? 있잖아. 우리 테슬라 오긴하고 있잖아. 어. 아이씨.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수익 실현은 조금씩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거잖아. 조금 조금씩. 언제 할 건데? 뭐 네가 사인 내주면 할게. 그래? 언제든 해? 언제든. 오늘도? 해. 오늘도? 마음대로 해. 오늘 가능? 마음대로 해. 어차피 네. 우리가 다 파는 거 아니니까. 근데 왜 뜸들여? 아 근데 뭔가 불안해. 아니 네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뭔데? 시리얼 디스 있잖아. 세배를 해버리지. 안 돼. 어? 안 돼. 뭔 소리야. 아니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은 사람들이 우리 채널에서 진짜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알아. 테슬라를 믿으면서 알아. 왜 테슬라 세배를 해보지 않사냐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 항상 대답했던 거 그거잖아. 원금 높는다고. 어, 계좌 높는다. 응. 그랬는데 줄 때 잘 먹고 나오면은 충분히 안 넣을 것 같기도 하고. 단타를 하자는 거야? 단타든 뭐든 어쨌든 떨어지는 날만 죽자는 거지. 그러니까는 수익 실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에 평가 손익이 지금 3천만 원이야.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만약에 3천만 원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해.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22% 세금 떼면은 그거는 어차피 내야 되니까 내년에. 세금 따로 빼놓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익에, 수익 실현 한 거에서 FA, 그 이제. 아, 수익 실현 한 걸로 하자. 수익 실현 한 거에서 이제 3ATS 같은 거를 이제 오를 때 말고 떨어지는 날만 해가지고. 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어, 주어서 이제 하자는 거지.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자금의 원천, 자금의 출처. 그러니까 수익의 수익을 수익에서 떼가지고 일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수익으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한 8천만 원도 수익 실현도 했다. 그럼 또 거기서 또 양도소득세 22%는 당연히 빼놓고. 그다음 거기서 또 뭐 한 이제 그때 8천만 원이면은 한 뭐 1천만 원 정도로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하면은 한 수익의 10% 정도? 어, 한번 우리가 10% 정도? 10에서 한 20% 정도? 그건 괜찮겠다. 그러면서 수익금을 하는 거니까. 수익금을 하는 거고 이래도 어차피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 어, 테슬라 우리가 장기 투자하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고 흔들리진 않을 거 아니야. 어때? 그 생각이? 아니 나는 이제 그런 질문 진짜 워낙 많이 받았잖아. 그래갖고 막 근데 세배 한다면 막 계좌 녹는다니까. 그리고 사실 테슬라도 떨어질 때도 막 팍팍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아, 그치 그치. 사실 센 것도 오래 했고. 어,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상관없는데 이게 세배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잖아. 오를 때 세배도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아, 수익으로 일부를 한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뭐 다른 그냥 생돈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 너무 무서워. 근데 뭐 수익 실현 한 거에 한 뭐 10%? 좀 뭐 금액이 너무 작다 싶을 때 뭐 20%? 그렇게는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나는 언제나 그 수익을 재투자하는 건 좋은 것 같아. 생각해보면 우리 무주식 맨 처음에 시작한 금액이 2억 2,800이야. 진짜 생 시작이. 우리 원금이. 어 근데 물론 뭐 이제 우리가 더 돈을 생길 때마다 더 부은 것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수익 실현 하고 이제 일부를 야금야금 계속 또 다시 재투자를 했잖아. 그래서 원금이 지금 3억 넘게 불었잖아. 아니면 수익 실현한 거에서 우리 막 뭐 사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생활비로도 쓰고 하면서도 자산이 늘어났잖아. 몰라. 수익금 재투자하는 건 난 좋은 것 같아. 다는 아니고. 그게 이제 어쨌든 3L 테슬라라고 해도 좀 뭐 부담 먹겠어? 난 그냥 없는 데 칠게. 잊을게. 수익이 수익 꿈이니까 그냥 그거는 화끈하게 가자는 거야. 수익을 수익금에서 일부 떼가지고 투자하는 거니까는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 수익의 수익금은 안전하게 배당주를 모아가자.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그래도 보잉 샀었잖아. 고배당주에 모아가자 그랬는데 고배당주에 모으니까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잖아. 기껏 수익에 수익 뭐 500만원 넣어놓고 고배당주 사놓으면 기껏 뭐 몇천원 들어오는 배당이. 맞아. 지금은 되게 힘이 어쨌든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게 뭐 쌓이고 쌓이면은 뭐 괜찮겠지만 일단은 아직 우리는 배당 받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이 훨씬 낫잖아. 그치. 풀리는 게 낫지. 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의 원금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번 걸로 하는 거니까 시세적으로 번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화끈하게만 가자는 거지. 그리고 또 테슬라니가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좋은 것 같아. 그럼 오늘 수익 실험 하는 거야? 3천만 원 다 하는 거야? 네가 사인네. 그럼 2,700만 원 나 주는 거야? 어? 그럼 당장 사인 줄게. 어? 아직 일단 삼성증권 계좌는 오픈해놨어. 응? 응, 했어. 아까 있는데. 어? 집에 안 있는데. 뭐 있어? 난 니 걸로 하자 그러면. 국물 마셔봐. 되게 시원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좋았어.